언제부터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어요? 뭐? 얌전하게 시키는 대로 숨만 쉬면서 살라 그랬지. 그게 어려워? 그게 어려워? 개새끼야, 존 같은 이빨로만. 오, 나 씨발새끼잖아. 아빠 말 안 듣고 가짜는 남자애랑 붙어먹고 화장이나 하고 다니면서 멋대로 살라는 술집 년대는 거라고 알아?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건 제 인생이에요. 아빠 인생 아니라고요. 아빠 소용으로 사는 것도 이제 진짜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어리광만 부리면서 살 거야? 그렇게 못 견디겠으면 이 집에서 나가. 아니요, 벌 받는 중이라면서요? 저를 태어나게 만든 게 죄라면서요? 그럼 그냥 쭉 벌 받으셔야죠. 내가 죽어버리면 되겠네. 그게 에비앤 탈출이야. 사람이에요. 나도 사람이라고요. 나도 아버지 아들이라고요. 어쨌든 왜 형만 보세요? 난 왜 안 보이는데요? 저 유령 아니에요.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마시라고요. 너 유학을 가가지고 마약을 하다가 뒤지든 말든 어디 가서 내 새끼라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마. 알았어! 야! 이 새끼 똑바로 감지. 그걸 키면 알겠어요? 吃到忘记上家教，老师在底下等了一个小时找不到人，你知不知道这样我在补教界会有多丢脸啊？好了，好好说话，你去吃饭也应该要先说一声啊。我吃饭晚了一点，没有什么大不了的。哎，这没什么大不了，没什么大不了。上课迟到，作业写了没？英文单字呢？背好了吗？啊，法文呢 ？IELTS 呢？自己的本分都做不好，还想吃饭？你饿死吧你！控制情绪，控制情绪。那你个安达的，啊，啊，那你个，那你个安达的，我来，啊，我来，我来，我来，我来，我来。새끼야, 도망을 가는 거야?
잊었어요? 벌써 잊었어요?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줬잖아요. 나 모욕하고 기만하는 새끼들 다 제껴버리라고, 없애버리라고. 그래도 된다고 난! 난 아주 특별한 존재니까. 배운 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. 잘못을 했어요. 너를 받아야 할 텐데 너한테 무슨 말이 좋을까. 미국에 가는 것만 아니면 저거 어디든 할게요. 아버지,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. 한 번만 봐주세요. 아버지, 아버지, 아버지. 뭐든지 다 하겠다. 너만 안 갔어도 지은이 그렇게 안 갔어. 네가 죽인 거야. 네가. 아, 그 몇 명이 콧구녕 같은 속을 가지고 뭔 사람 구실려. 여기저기 찌고 빌빌대면서 대충 살아. 할 줄 아는 거라고 태권도 딱 하나밖에 없는 놈이 그거 때려치고 밥 벌어먹고 살려야 싶나. 당연히 두렵스럽지. 그냥 사범이나 하라고요? 나요 그 근처에 죽을 때까지 얼씬도 안 할 거니까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요.